집에서 아지랑이처럼 검은색 그림자가 있던 걸 맨 처음으로 봤고요. 그 뒤로 이것 본 뒤로 해서 꿈이랑 가위 눌리기 시작했고, 가위 눌린 상태로 화장실을 오게 됐는데, 이제 갑자기 뒤에서 뭔가 누르는 느낌이 심하게 들어서 토를 하고 기어 나오다가 이쪽에서 희끗한 거 보고 이 앞에서 그냥 기절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오 잠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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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너 저런 건 처음 봐. 뭔데? 검은색 손이 나와. 검은색 손이 벽에 있어. 우선은 오늘 하루를 뭔가의 장비를 놔두기보다는 잠방 위주에 맞춰볼게요. 불을 껐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도망갈 거야. 무조건 도망. 아!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리짜리짜리 짠짠짠. 아 오늘은 탐색 아니에요 형한테. 오늘은 경험이에요. 경험 내일 됐다. 용서하지 않아. 경험 내일 조사 그 다음날 솔루션 가이드. 자 안녕하세요. 당신 어디 있죠? 어디? 고스트 헌터. 아 예 반가워요. 고스트 헌터입니다. 조심해요. 스토커 몇살이에요? 22살이요. 나랑 놀자. 미안. 어디 있어요? 이거 당신 겁니까? 네, 제 겁니다. 소리 내줄 수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강동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확실히 지금 저도 그림자 봤거든요. 운영. 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떠나지 마세요. 아니 좀 봐봐. 일로 와봐 주목. 열려있는 편파. 주목 주목. 스토커. 나는 원한다. 조심해요. 나타나다. 어디에? 집. 아니 그니까 집 어디? 우선은 뭐 초익기니까 오늘 하루만에 뭘 빼려고 하지 맙시다. 저도 좀 그 신발장부터 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너는 죽을 거야. 야, 오자마자 씨, 오자마자 왜 그래? 사람 다 죽어.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죽으려고 있다 왜?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협박을 해? 그럼 나 도망가잖아. 도망가면 재밌어? 재밌어 재미없어 이제 잘 건데.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어? 야 이제까지 네가 한 40번째로 나 죽인다고 했던 귀신인데 어? 죽여서 뭐하게? 걔 있잖아요 형아들. 제가 저쪽 그 신발장 쪽에서 가위가 눌리나 안 눌리나 잡을 건데 그 마이크를 복도 쪽에 놔두고 갈게요. 안방 말고.
어떻게든 켜놓을게요. 근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한번 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가 내가 이상한데 만지고 긁으면 전화로 깨워줘. 옛날에 저촉. 저주할 거야. 당신의 앞에 성가신 저주할 거야. 으흐흐흐흐흐.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헌터나 보랭이. 나는 가깝다. 유령. 아, 나 진짜 근데 꿈을 이상한 꿈을 엄청 꿨어. 내가 꿈을 자주 안 꾸거든. 근데 진짜 자면서 꿈을 좀 꿨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해. 가위는 아니었어요. 악몽은 아니에요. 악몽은 아닌데 꿈 내용을 알려달라고요? 까먹었지. 아, 그리고 나 이 집에 대한 비밀을 다 알았어요. 아까 전에도 알았는데, 와, 이거 아까 전에 검은색 그림자부터 해가지고. 아, 알았어. 웬만해서 오늘 밤에 끝낼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저승길이 아니라요, 물길이에요, 물길. 물길이에요, 물길. 여기가 우물터? 뭐 그게 맞으면 우물터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물길이 맞습니다. 제가 바닥에 난 곰팡이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따가 오늘 저녁에는 전부 다 그게 맞는지 입증만 하면 돼요. 현관문부터 화장실까지, 그리고 화장실에서 부엌라인 쪽까지 곰팡이가 가장 많이 쓸었어요. 아니, 물샌 거라기보다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검은 소리랑 봤다 그랬잖아요. 볼 수 있어요.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물길이 나 있는 상태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들어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면서 쉬지도 않고 꿈이 계속 나왔거든요, 꿈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사람이 인격을 바꿔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전데 상대방들이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저한테 말을 해요. 다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을 시작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얘한테, 만약에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계속 무스가 나한테 말을 거는데, 내가 무스야, 그건 잘못된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얼굴이 바뀌어 있어. 무스가 아니야. 그리고 뭐 기웅이가 또 나한테 말을 걸잖아요. 근데 기웅이하고 나하고 기웅이한테 말을 거는데, 막 한참 그래 맞아, 기웅아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야 하는데, 또 얼굴이 갑자기 기웅이 얼굴에서 다른 사람이야. 이름만 기웅인 거야. 그거를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그냥 계속. 근데 제보수님도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제보수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집은 떠야 돼요. 네, 이 집이 싸다고 여기 계속 계시면 굉장히 많은 감정을 교차하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예요, 배. 배. 내가 아까 전에 물길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강물이 흘러서 물길이 아니라, 여기 화장실 라인에서 호수 배관을 따면 부엌 쪽으로 빠지고 현관문 바깥쪽으로 빠지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옆집도 있기 때문에 옆집으로 빠지는 거란 말이야. 호수 배관, 물 같은 배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저쪽으로 빠진다든가. 아무튼 현관문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화장실 라인 쪽으로 직진을 때릴 거고, 그 옆에 부엌 쪽으로 빠질 거고, 부엌에서 당연히 현관문 쪽에서 빠졌다고 치면은 이 안쪽을 관통해서 옆에 보일러 쪽이나 세탁기 쪽으로 빠졌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걸 물길이라고 한 거고, 막 뭐 여기서 물이 흘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물길인데, 그 배관 라인을 따라서
곰팡이가 다 졌어요. 그리고 제보자가 한 얘기처럼 물안개가 떴다는 거는 낮에 이 그 여기가 침수되진 않았는데 물안개가 떴었다 라고 하는 거는 물이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안에 고였다는 거거든. 따뜻한 기후, 따뜻한 열기가 생기고 위에는 차가운 열기로 인해서 여기 햇볕이 잘 들어와. 지금 안 봐도 뻔히 알 것 같아. 햇볕이 잘 들어온 상태에서 이 가운데 층에서 물안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어? 그럼 당연히 물이 고였다는 거는 맞는 거고 여기 안에 있는 습한 무언가가 공중에 붕 뜬 거란 말이지. 그 습한 물 기운이 물안개를 만든 거거든. 근데 여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제보자님 몸에 곰팡이 피겠다. 지금은 안 습한데 여름엔 장난 아닐 것 같아. 그리고 곰팡이 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환청이나 환각을 많이 보거든요. 커져라 꽃유. 자, 저는 괴물. 저는 이 집에 이틀차입니다. 이틀차 윤시현이라고 합니다. 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꽃유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틀차입니다. 자, 이 집에서 생활해봤는데 저는 어느 정도 뭐 여러분들이 현상이 잠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잠을 좀 푹 잤어요. 덕분에 푹 잤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가 거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터트리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에서 약간 좀 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실이고요. 현관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네, 이제부터 걱정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가 현관문이고요. 현관문 라인 쪽 신발장입니다. 문제의 신발장이죠. 여기를 뜯어서 가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옷방이죠. 옷방은 거의 습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집은요, 굉장히 소름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닥에는 곰팡이가 폈는데 위에는 곰팡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곰팡이는 성인의 발, 발자국처럼 생기죠. 제가 265거든요, 발이. 저만 합니다. 남성의 발자국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 습기가 바닥에 깔린다. 사실 보면 바닥 모든 방이 그래요. 모든 방이 바닥 쪽 라인 그리고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경계선 마냥. 그죠? 애완동물. 여기가 안방입니다. 유부위를 보더라도 표시라고 할 만한 데는 없어요. 이거는 기정된 사실이에요. 바닥에 표시기 다 깔렸거든요. 내가 죽었나요? 그럼 살았냐? 아니 죄송합니다. 표시기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는 밑에 다 깔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곰팡이가 곧 표시기의 일부입니다. 왜냐면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맨발로 여기 돌아다니는 소리가 진짜 들려요.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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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자, 열화상 카메라로 바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모글이다. 자, 이게 이제 보일러 배관 라인이에요. 이 라인에서 정말 놀라운 게 이 배관을 지나치고 곰팡이가 나 있어요. 보일러 배관 라인 쪽. 그래서 여기 자격 있는. 그리고 저쪽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벽면을 보면요, 여기는 뜨거운데 여기는 차가운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벽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가벽이라는 소리겠죠? 어디에 있나요? 가벽. 여기 가벽 라인 25.
되게 웃긴 게 같은 가벽이라도요. 여기는 하얀색이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 여기는 온도가 높습니다. 일단 여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도 잘 비켜갔어요. 비켜간 데는 이렇게 곰팡이가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들 일단 확인시켜드렸고요. EMF 측정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기장이 그렇게 많이 확 튀진 않을 거예요. 이쪽 라인, 그죠? 그리고 널 기다리고 있어. 아마 저기 제가 볼 때 이쪽 라인 쪽 가면은 전자기장이 좀 활기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검은 선을 받던 위치에서 전자기장이 좀 강해. 아, 코. 당신은 친구입니까? 코 만지면서 이쪽 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신기하게도 여기 가벼.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죠? 그죠? 딱 여기랑 제가 잤던데. 복수할 거야.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어른이 얘기하는데 씨. 내 오디오를 채워야지. 네 오디오로 방송을 하지 마. 좀 기다리세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기 신발장 라인으로 해서 딱 이렇게 눕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처음에 잤을 때 못 일어날 뻔했어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 되게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사람 관 크기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만 남으거든요. 여기 신발장. 이렇게 딱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긴 지하예요. 지하라는 소리면 뭐냐면 계속하라. 네, 잘 들어봐. 뭐냐면 지금 이 신발장을 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하에 깔린 관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귀신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빈집이잖아. 관이 빈 관이면 자기 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집이 따로 있다는 거지. 아, 이해됐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인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식을 했는데 벽을 통과할 필요는 없는 거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그럼 얘 입장에서 가설 하나 할게요. 얘 입장에서는 관 옆에 누워있는 사람 뭘로 인식하겠습니까? 동료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이 죽은 사람. 그래서 진또가 여기를 봤을 때 신발장에서 왜 저렇게 쳐다보냐가 말이 돼요. 거울은 또 죽은 사람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표식이 왜 생기지? 라고 했을 때 죽은 사람의 길, 저승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지내보니까 알겠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요상한 꿈이었어. 악몽은 아닌데 X가 자꾸 사람을 있잖아요. 누군가의 얼굴로 바뀌어서 거울이 있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 근데 너 사람 잘못 골랐어. 네가 뭔가를 설득시키려면 똑똑한 사람한테 했어야 되는데 난 그걸 기억하지 못해. 바보야. 바보. 내가 그런 걸 인지할 것 같아? 소리 더 해봐 X야. 해봐. 내가 그렇게 단순해 보여? 나 산 사람이야. 얘 갑자기 고추 말 없어졌어요. 진짜 아직 켜져 있어요 형한테. 말이 없어졌어. 왜? 죽이려고? 푸시 밀다. 왜 죽이려고? 근데 어떡하지? 안 죽을 건데. 일단 제가 초를 한번 켜볼게요. 초 연기가 가이드 연기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예상이 맞으면 아마 화장실 쪽에서 키면 화장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있는
향기가 아마 여기 현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관에서 막힐 거예요. 당신을 따르십시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향을 키면은 길이 열리는 거죠. 보통 연기가 위로서 위로서 발빠르지 마라. 보통 연기가요 위로 솟구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고 밑으로 지금 밑으로 깔려 있거든요. 지금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간다. 공기가 좀 무겁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 뭐냐면 귀신이 있기 때문에 친구입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귀신이 있기 때문에 향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 집 자체 온도가 위쪽이 습해요. 외풍이 좀 있고 아니 찬 공기가 위에 있다. 찬 공기가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못 올라간다. 덥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찬 공기가 위에 있고 뜨뜻한 공기가 밑에 있으니까 위로 못 올라가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풍이 분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위쪽에는 제가 왜 연기를 표현하냐면요 놓치다 제보자가 여기서 귀신 같은 아지랑이를 봤대요. 그걸 좀 어느 정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살짝 켜놓은 거예요. 플라즈마를 한번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즈마 향을 켜놨기 때문에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거시기가 무조건 있는 집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표식이 이렇게 남아있으면요 얘네들이 발동되는 조건이 따로 있거든요. 그 목적을 알아야지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하거든요. 자, 이 발자국에다가 줄게요. 이렇게 돌긴 도나봐요. 그쵸? 널 죽일 거야. 지금 이렇게 돌죠. 이렇게 널 죽일 거야. 지금 저쪽 명치는 또 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온다. Come here. 와, 와, 온나. 온나, 온나. 온나. 그지? 다시. 음악이 돌려서 신발장 들어갑니다. 오케이. 한 바퀴 돌았네요. 한 바퀴. 하, 그럼 신발장이 나온 소리인데. 그러니까 발소리 나는 게 척척 났던 게 여쪽에서 돌았던 거야. 좋아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높은 귀, ear, 전자 기자, or 거시기. 자, 이거는 짜잔. 트라이앵글 녹화 들어가고요. 소리 납니다. 일단 얘를 신발장에다 넣고요. 얘를 바깥쪽으로 꺼내 놓을게요. 바로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이거 이 아이를 마치다 엘핏 잠깐 왜 작게 얘기하지? 지방역이라는 소리죠. 여기는 그의 묘소예요. 묘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방역한테 자리가 있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검은 소리 나왔던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본 게 아니라서. 여기서 지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건 고스트가 있냐 없냐 그 부분에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 집은 진짜 건더기 하나는 무조건 있습니다. 건더기 하나는. 그러니까 뭐 한 건데 그것은 하나가 진짜 확고하네. 하나가 있어요. 전 여기를 캠방으로 봤을 때 굉장히 표식만 보고 굉장히 안 좋은 집이다 정말 귀신이 있으면 확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뭔가 지방령 자리를 잡은 케이스. 또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서 정말 다행인 케이스예요. 정말 뭔가 봤다고 한다고 한들 이렇게 뭔가 악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계속 사람이 머물렀으면 하는 느낌? 계속 여기에 있었으면 하는 느낌? 이 집이 버려지기를 원치 않는 느낌이 가장 커요. 아니, 어디까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하루 정도 지내보면서 느낀 바로는, 물론 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집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보자가 나이가 어리고 뭐하니까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긴 하는데 계속 허우적거릴 거예요.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늪이요, 늪. 진짜. 이제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이 집에 대해서 제가 뭔가 많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쪽이 길이에요. 길이고요. 정말 당연스럽게 여기가 굉장히 습합니다. 근데 곰팡이 끼지 않아요. 곰팡이 끼지 않는 이유는 다 습기가 바닥으로 깔려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여기 머무는데, 이 머문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습기가 여기서 안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습해요. 여기서 안 올라온다고 친다고 같은 위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습기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은 물길 위에서 사는 거예요. 물길 위에서. 그러니까 요람 같다, 배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점점 이게 뭐 빨려 들어가는. 그리고 이 위는요 되게 차요. 공기가 경계선이 확실해요. 엄청 막 외풍 엄청 불어요. 외풍 엄청 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검은 그림자를 봤다, 검은 선을 봤다, 이거는 충분히 제가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귀신을 봤을 것 같은 착각은 어느 정도 들더라고요.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제보자분이 커튼을 안 치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그 낮에 좀 약간 불빛 같은 게 들어오거나 밤에 그 차 이렇게 지나갈 때 그림자 같은 게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불빛이 있을 때 이런 그림자들이 여기 비추는 경우도 있고 저기서 비추는 경우도 있고 약간 좀 헛것을 많이 보긴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헛것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짠지 가짠지에 대한 그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말이에요. 여기가 다 반지하다 보니까 바깥쪽에 차들이 돌아다녀요. 바깥쪽 유리창도 엄청 크고요. 네, 착시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얘네들은 밑에 깔려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밀면 밀었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걸어다니는 거, 소리, 그 다음에 뭐 저쪽 안쪽에 뭔가 안 좋은 기운을 뿜어내는 거, 뭐 이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물을 끓여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물을 다 부은 적이 있어요. 계속. 근데 얘가 보통 열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창문 열었으니까 창문 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창문 쪽으로 나가든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샥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깔려. 그건 제가 이제 또 여기 하루 동안 있으면서 얻어낸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요람처럼 계속 깔려요. 습기가. 뭐 잘해라. 네. 쌤. 네? 여기 느낌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여기? 얘기해주세요. 여기? 네. 바닥이 귀신 골목이 된 것 같은. 귀신들의 길목. 길목? 응. 길목이 돼버린 듯한 느낌 딱 들어오는데. 이 집은 무기력증 빠질 텐데. 무기력증? 아,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집이라는 게 사실상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집들이 보면은 햇빛은 굉장히 잘 들어오더라고요. 일단은 뭐 커튼도 안 쳤기 때문에, 커튼 쳤으면 더 컸을 것 같은데 제보자가 잘 대처한 것 같아요. 이런 집도 있구나라는. 근데 집 구조가 좀 희한해. 여기 당집이었다라는 소문도 있다고 하는데. 있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더라도 이 주문을 끼어내므로써 여기를 좀 어떻게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치. 이게 원래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이게 있잖아. 꼭 진흙탕 갈라놓고 막아놓는다? 그런 느낌을 주네. 여기 뻘 같아. 뻘. 딱 들어오는데. 습지. 습지.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곳? 맞아. 활력소가 없는 집은 맞아. 그러니까 집. 들어오는데 집터가 좀 뜬 느낌? 네, 그런 거잖아요. 햇빛이 많이 들어와도 늪은 늪이에요. 늪지 같아요. 늪지. 습지. 늪지. 내가 오늘 여기다가 부적을 하나 놓고 갈 거야. 제보자님 들고 다니라고. 들고 다니라고? 우울증부를 적어 갖고 왔거든. 우울증부? 우울증 치료부. 근데 확실히 길은 다 나 있는 거 같은데 생각보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지금 물열을 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돋대는 건가요? 내가 조금 이 곰팡이에 이제 알레르기 가 있어갖고. 잠깐만. 여기가 바닥이 되게 차. 늪지에 발이 빠진 것 같은 느낌? 네네네. 딱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 신발 벗는 데부터. 어,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어서 늪지를 내가 걷는 듯한 느낌. 그래서 우리 늪지 발 뛸 때 쩍쩍 소리 나잖아. 네. 그 소리? 귀신이 밟을 때. 어, 진짜 그 소리 나요. 소리? 어, 어. 나더라고요, 진짜로. 어, 쩍쩍. 그 소리가 났었을 거야. 이 계속 나요, 계속. 여기가 또 싱크대잖아. 네. 싱크대는 물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바닥으로 배수구가 다 깔려 있을 거란 말이지. 바닥으로 있으면서 여기가 다 습지라는 뜻이야. 어. 여기가 또 길목. 거기가 또 길목. 어. 오. 신기해. 그리고 이런 습지는, 그러니까 꼭 귀신 없는 집은 없어요. 근데 귀신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맴도는 거 바닥에서. 그래서 여기는 앉아 있을 때가 더 편할 거야. 서 있으면은 어깨가 좀 눌린다든지, 어? 허리가 아프다든지, 등짝이 아프다든지 그럴 거란 말이지. 네. 근데 앉아 있으면 편해. 우리가 습지에 앉아 있으면은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 그냥. 서 있어도 편안해. 응? 서 있어도 쭉 내려가죠. 아니, 편안해. 눕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없다니까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구분선이 있어요.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와. 여기가 아까 그 베란다 아니야? 네, 맞아요. 여기가 길목이거든. 그리고 머리를 저기다 두자는 거야? 네, 그리고 저쪽이 가벽이에요. 그 옆에 시멘트고. 그러니까 신발장 라인을, 신발장을 만들려고 벽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를 저기다 두면 안 되는데. 왜요? 잠이 편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여기가 있지. 네. 바닥이 평범한 지금. 평탄한 바닥이 아니야. 저쪽으로 쳐졌어. 쳐졌다. 응, 머리 쪽이 쳐졌어. 머리 쪽이 쳐졌다. 아, 피가 이쪽으로 쏠린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잠을 편하게 못 잔다라는 거지. 오, 네네. 어, 편하게 못 자다 보면 우리가 뭐 기문이 열릴 수도 있고 주파수가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바닥으로 다 기어다녀. 벽으로 기어다니고. 귀의 느낌이. 맴돈단 말이지. 그러면 머리를 여기다 놓고 자면 안 되지. 머리 모양을 저쪽으로 바꾸든지. 이쪽? 응. 길 터에다가 머리를 놓고 자는 거야. 응. 시작 지점에서. 그러네요. 그 길에다가. 응. 그럼 절대 잠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보자가 지금 여기다가 이불 깔아놓고 자는 거하고 똑같다는 소리죠? 그렇지. 한번 머리 놓고 누워봐. 저쪽이 깔려. 아, 그러네. 맞네, 맞네. 제보. 아, 그러네. 여기가 공간이 생기면서 이 벽은 의미가 없는 거네. 그렇지. 그 벽이 한마디로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여기서 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쪽까지 한마디로 여기하고 똑같은 취급이랑 길목이라는 소리네요. 응, 신발장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시원시원 누워봐. 저기가 깔아놓는다니까. 한번 누워봐, 지금. 아니, 진짜로. 전 낮에 계속 자고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네. 저기다 머리 놓고? 네. 편했어? 처음에 2시간 자다 깼고, 그 다음에 2시간 자다 깨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자다 깨다가 마지막에 그냥 잤어요. 쭉 자서 너무 네. 피곤해서. 근데 잠이 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기 머리를. 야, 물론 꿈은 계속 꿨어요. 기죠. 여기가 귀신 길목에다 머리를 놓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있어? 바닥에서 다니잖아. 누워 있잖아. 내 머리맡을 이루고 다니는 거야. 아, 그러면 검은송 보였던 게 저기 벽 넘어서 이렇게 검은송이 보이거나 막 이랬던 거는 지나다니는 거를 그냥 찰나에 본 거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지. 그랬네요. 어. 그래서 수살기는 아닌데 수살기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습지다 보니까. 이 집은 이사 가는 게 좋아요. 막 연장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여기를? 네, 여기 오래 살고 싶다고 싸서. 싸서? 여기 몽환의 숲 같은 느낌? 그렇지. 오, 몽환의 숲. 그죠? 왜냐면 여기가 늪지니까 당연히. 네, 사람이 헛된 희망을 꿈꾸게 되고 좀 뭔가 하기 싫어. 그렇지만 생각은 많아. 그렇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꿈을 꿔도 계속 꿈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뭔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 같고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제보자님이나 이렇게 꿈을 꿨을 때 있잖아. 막 우리가 보통 꿈을 꾸면 막 장면이 바뀌고 이런 꿈을 많이 꾸잖아. 근데 여기는 연결 꿈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머문다는 거지 꿈이. A라는 꿈을 꿔도 연결 꿈. 근데 생각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머물러 있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 이럴 때 살면 병 생겨, 병. 저는 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고 느껴보려고. 뭔가 무서운 직이다 이렇게 느끼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아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눈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라서. 진짜 바닥이 울퉁불퉁하지? 아니 여기 벽도 울퉁불퉁해요. 지금 보세요, 이 시멘트 막 발라놓은 거지. 막 발라놓은 거야. 오래돼서 뭔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막 발라놓은 거지. 이번 집은 귀신의 피해다. 귀신의 피해지만은 시공도 문제가 있는 집이다. 귀신의 영향도 있지만 시공 집터의 문제도 있어. 인간의 잘못도 있는 곳이다. 인간의 잘못도 있고 다 세 가지가 짬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는 돌인데 신발장인데 가볍게 네, 가볍게 신발장을 집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겁에 지는 공피디님. 오늘도 공피디님은 부적을 붙이고 있다.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제보자님, 아무튼 제가 이제 제보자님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사시고, 그리고 아마 건전지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거 제가 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쌀 20kg, 20kg짜리 하고 그 다음에 카레하고 카레 한 박스, 3분 오뚜기 카레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 박스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라면은 제가 먹은 진라면 매운맛으로 한 박스 사왔습니다. 그리고 밥통에 보면 밥 새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밥 해놨거든요. 밥 그거 너무 오래 내시면, 오래 하시면 밥이 이제 좀 무뎌지니까 예, 오셔서 꼭 드시고요. 물 냉장고에 좀 넣어놓으세요.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내놓지 마시고. 그리고 만두도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장고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만두는 뺐어요. 그 부분은 만두 네 조각 먹었는데 그것까지 생생 드시면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하고요. 네. 지금 그 라면 떨어지는 날 이사가라고. 네, 이 집은 빠르게 이사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보자님 닭다리 과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준다고 지갑에 지갑에. 네, 그리고 이거는 꼭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화련생께서 직접 쓰신 거니까 또 이거 뭐 어떤 무당한테 받았다고 또 무당집 가가지고 까가지고 뒤집어 끈 다음에 이거 써도 괜찮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잘 가지고 우울감을 없애주고 그리고 더 활기차게 해주는 부적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부적값은 제가 계좌번호 여기다 적어놓고 갈 테니까 빠른 일 좀 부탁드립니다.